네, 여러분께서는 스포츠연의 파노라마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종문, 유지승, 유지승, 김종문의 스포츠연의 파노라마. 자, 매주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 그렇습니다. 예, 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으로 달리고 있어서 예. 말씀드리다 보면 가끔 버벅대기도 하고 예. 막씩 안 좋은 얘기, 18금 막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예. 그래서 살짝 조심하고 있습니다. 29금 아닙니까? 29금? 아니 근데 유지승 씨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네. 아침을 여는 우리 라디오 서울의 간판 뉴스 앵커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근데 상당히 그 체력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열심히 예. 달리고 저희 사무실도 10층이잖아요. 예예. 제가 가끔 걸어 올라고 그래요. 정말입니까? 아니, 잘은 못하고요. 예. 걸어 올라오면 또 땀이 나니까 또 상대방께서 냄새난다 하실까 봐 엘리베이터 자주 이용하는데 예, 걸어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7시부터 9시까지죠? 7시부터 9시까지 네. 모닝뉴스 네.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지금부터 잘근잘근 씹어드리겠습니다. 바로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1파만파 여기서 또 사자성어가 나오는가요? 1파만파? 근데 지금 뭐 휴스턴 선수들이 지금 뭐 좌불안석 그렇게 그 뻣뻣하게 고개를 들던 선수들이 지금 뭐 살해 협박까지 위협 뭐 이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저희가 휴스턴 사인 훔치기 여파 나오면서 저희가 계속 이 소스를 모아놨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모고 그리고 또 이제 휴스턴 스프링 캠프에 가 있는 기자들 예. 연락하고 저희 또 기자들 계신 분들하고 연락 계속하고 이것 좀 물어봐 저것 좀 물어봐 직접 못 가니까 예전에 네. 제가 이제 스프링 캠프 직접 다녀왔었는데 예, 예. 요새는 뭐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못 가니까. 그러니까 유지승 씨는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일단 여기 있어야 돼. 저 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서울의 공무원. 공무원이에요. 예, 공무원. 예. 네. 9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8급으로 올려주십시오. 예, 네. 공무원. 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계속 소스를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쯤은 이제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싹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스프링 캠프 전에 모든 선수들은 사실 잠잠히 집에서 여가 생활을 해요. 그렇죠. 여가 생활을 하는 게 메이저리그 기간이 2월부터 뭐 8, 9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겨울에 집중적으로 선수들이 가족과 놀아요. 예. 뭐 말 타는 거 즐기는 선수들도 있고 대형 초 럭셔리 배를 빌려서 친한 선수들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그렇죠. 또 이게 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하죠. 와인 이렇게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와이너리 투어 하면서 와인 수집. 아, 좋네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와인 수집 그럼 이제 보통 아, 뭐 비싸면은 뭐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 한 100만 원 정도 할래나? 이런 거하고 이제 차원이 좀 틀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 와이너리 농장도 보러 다니지 않을까? 그런 선수들 막 예.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은퇴를 앞둔 선수들, 은퇴를 앞둔 감독들 와이너리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휴스턴의 새로운 감독으로 간 더스트 베이커 감독도 와이너리 아주 큰 거 하나 가지고 계시죠. 와. 네. 그리고 골프 좋아하는 선수들은 매일 골프장에 가서 과연 내가 18번 홀까지 몇 시간을 주파하는지 해보자 뭐 이런 거 게임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가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리에 도전한 선수도 있고요. 지난해 이 다져서 좋겠니 요리하다가 막 이렇게 계속 져요. 뭐 팥죽을 했나? 뭐 계속 저었어야 되나 봐요. 예. 서서 계속 졌다 보니까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운동선수도 별게 다 나가네요. 그래서 일반인이 나갈 것 같은 허리를 운동선수가 그거 얼마큼 돌렸다고. 한국의 예. 팥죽 잘하시는 할머니들 7시간 8시간 팥죽 돌려서도 멀쩡하세요. 근데 이 운동선수가 예. 예. 아무튼 이 좋겠니 지난 이 스프링 캠프 때 늦게 합류한 적도 있어요. 이런 예. 황당한 부상 사건들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겨울 내내 개인 생활 즐기던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 휴스턴 애스트로즈의 사인 훔치기 비난이 이제 적극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식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전화 오고 이런 건 안 받아요. 기자들 예. 전화 절대 안 받습니다. 이메일 오고 이런 것도 사실 답변 잘 안 해요. 예예. 안 했는데 이제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에 모이고 언론 앞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얘기 안 했던 얘기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논란의 기름을 붓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조용히 사과를 잘했으면 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까지 뜨거워지지 않았을 텐데 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고개 90도 탁 숙이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이 한마디면 끝날 일들을 예, 예. 이 휴스턴 짐 크레인 구단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금 휴스턴 애스트로즈의 사인 훔치기가 2017년 월드 시리즈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짐 크레인 구단주가 2017년 월드 시리즈 우승에 사인 훔치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아, 이런. 다저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저스뿐만이 아니라 그때 휴스턴과 상대했던 플레이오프 팀들 전부 다
난리가 났는데 이때 예. 최대 피해 팀 뭐 다저스 아닐 수가 없죠. 이와 관련해서 LA 다저스의 코디 벨린저가 야 휴스턴을 우승을 훔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휴스턴의 카를로스 코레아가 네가 못해서 진 거지 그걸 왜 우리 탓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가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벨린저가 거예요.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합 나갈 때 약간 졸린 듯한 눈빛 아닙니까? 반감겨 있죠. 벨린저가 펄쩍 눈이 그냥 팍 떠졌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화가 났죠. 열받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벨린저가 사실 팀의 거의 막내 아직도 그 막내 수준이거든요. 예. 커쇼, 터너 모두는 이제 비난대회를 합류를 한 거예요. 휴스턴 예. 뭐 잘했다고. 니들이 왜 그러냐? 예. 그런데 커쇼나 뭐 이런 터너 같은 선수들은 팬들한테도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커쇼가 화났다. 터너가 화났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몇몇 휴스턴 선수들이 내부 고발자 마이크 파이어스를 고자질쟁이 이렇게 비난하면서 예. 도화선에 불 붙은 게 이제 폭발. 우리 한국의 그 사회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그 모습이 비춰지는 그 제대로 얘기했는데 막 손가락 차는 나쁜 짓 한 애들이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선수들이 휴스턴의 우승 트로피 뺏어야 한다라는 주장. 그리고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이제 트윗이나 소셜 네트워크,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휴스턴 우승 트로피 뺏어야 된다라고 예.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메이저리그 3국의 이야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겨울 시즌이 가면서도 선수들 아무 얘기 안 했다가 이제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예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각 팀마다 위기 관리팀이 있어요. 예. 위기 관리팀. 그렇겠죠. 뭐 홍보 관리팀. 예예. 마케팅팀. 이런 데서 아, 휴스턴 위기 관리팀이 그러는 거예요. 불을 붙였구나. 아. 가만히 있었어도 될 일을. 그러니까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야, 니네 뭘 잘했다고 그냥 조용히 있지. 예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니네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예. 오늘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금속 조각이 이상한 얘기 가지고 지금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자기도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뭐 그 상황은 이해를 해요. 예. 근데 커미셔너잖아요. 변호사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 최고 수장이에요. 저는요 변호사하고 정치인은 인성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라이센스를 아니면 이제 당선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인성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도 큰 문제입니다. 아, 그 인성 테스트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종이 시험이니까 뭐 예. 한국에 사찰을 한 2년, 3년 보내든가 네. 뭐 이런 거 좀 네. 테스트를 해보고. 어떻게 말 실수를 했죠? 자꾸 이제 우승 트로피를 뺏어라, 우승 트로피를 뺏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우승 트로피 이렇게 박탈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금속 조각 이거 뺏는 게. 이렇게 야, 실수가 돼버린 거예요. 선수들이 1년 내내 고생하고. 이게 1년 내내 거가 아니죠. 구단 예. 전체가 고생하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위해 저 트로피를 위해서 막 몇 년을 노력하는 그런 팀이. 휴스턴도 사실 그래요. 매번은 몇 년을 꼴찌를 했어요. 몇 년을 꼴찌를 해서 신인 드래프트 해가지고 선수들 지금 이 코리아 같은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승을 지금 두 번이나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팀들이 몇 년을 노력해서 우승 트로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우승 트로피를 금속 조각이 뭐 봉준호 감독처럼 뭐 이 아카데미 상을 텍사스 전기톱으로 다섯 조각 이렇게 예쁘게 미화한 것도 아니고 금속 조각이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맨프레드는 뭐 즉각 사과했어요. 바로 사과했어요. 꼬랑지 내려야죠. 내려야죠. 그리고 막 언론들도 이제 좀 센스 있는 언론들 있잖아요. 그래 네가 말한 그 극갓 금속 조각이 휴스턴한테 뺏어오지 왜? 뭐 이런 기사들이 그냥 막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자, 아무튼 말 조심해야 돼요. 아, 조심해야 돼요. 예, 잔악계나 불조심이 아니라 불조심도 하면서 말 조심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휴스턴 사인 훔치기와 관련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커쇼도 그렇고 벨리저도 네. 그렇고 여러 선수들이 드디어 이제 막 입에 뭐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터졌어요. 터졌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커쇼 뭐 저스틴 터너 이런 선수들은 좀 약하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강한 것만 뽑아 갖고 왔어요. 예. 메이저리그 대표하는 타자 중에 한 명은 마이크 트라우시예요. 트라우. 그렇죠. 아, 몸값은 4억 달러 넘었으니까 뭐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 3호국의 징계가 약하다. 사인 훔치기에 가담한 선수들 징계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렇죠. 마이크 트라우시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선수들도 예, 예. 징계해라. 예. 트라우스는 조용한 성격으로 야구 외적인 일에 화제가 되는 일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그랬었죠.
자신 결혼하는 것 이런 사진도 사실 잘 안 어울리는 선수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런 화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지금 스포츠 매체들이 마이크 트라웃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사건은 커다란 사안으로 트라웃도 화나게 한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방금 전에 이 선수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 다저스에서 팬들에게 완전히 왔다가 그냥 공공이 전해졌던 다르비슈. 이 선수도 그 전에는 야구가 이런 거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예. 네. 그런데 다르비슈도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났죠. 예. 다저스가 2017년에 월드시리즈 우승하겠다고 다르비슈 영입했잖아요. 예, 예. 텍사스에서 영입을 해서 월드시리즈 3차전, 월드시리즈 7차전 이렇게 나섰는데 2회도 못 남겼어요. 완전히 강판에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구가 이런 거 아니냐. 그 자신의 패배,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열받죠. 이거 그때 만약에 다르비슈가 다저스 우승하는데 한 회 컸으면 다저스와 대형 장기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예. 다저스 영웅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너무 화가 나서 언론 인터뷰에서 올림픽에서 부정 선수가 적발되면 금메달 박탈한다. 그렇죠. 휴스턴 뭐냐? 우승 트로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박탈하라는 얘기를 했죠. 박탈. 그리고 휴스턴을 상대했던 몇몇 투수들 그렇게 난타당해서 방출됐는데 그들도 모두 사인 훔치기의 피해자다. 그렇죠. 가담했던 사인 훔치기 가담했던 선수들도 징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뛰었으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이런 사인 훔치기 사건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예, 예. 아무리 명문 구단 요미우리 자이언츠도 팀 해체되지 않았겠느냐. 예예. 아, 극단적이죠. 팀이 아예 해체돼 버리지 않았겠느냐. 예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탠턴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스탠턴도 이제 가세했죠. 지안카를로 스탠턴, 양키즈의 스탠턴도 휴스턴 우승 박탈하고 정말 제발 좀 진지하게 사과 좀 해라.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휴스턴처럼 사인 훔치기 알고서 타석에 들어섰으면 나 만약에 한 시즌에 그렇게 했으면 80개 홈런도 쳤을걸?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부 팬들은 또 이런 카를로 스탠턴의 이야기를 듣고 사이다 발언 아주 시원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양키스 팬들은 좀 달라요. 아프지나 말아라. 그러니까. 80개고 80개고 40개고. 너 여기 왜 왔니? 예. 홈런 좀 보자 좀. 몇 예. 년을 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80개인지 40개인지 알겠는데 예. 아프지나 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지안카를로 스탠튼도 이런 강도 높은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양키즈의 에런 저지도 휴스턴의 우승 박탈하고 선수들도 징계해라. 가치 없는 우승, 속임수를 쓴 우승, 정당하지 않은 우승이다. 나 아직 어려서 예전부터 휴스턴 되게 존경하고 이렇게 리빌딩 해오는 모습 보고서 존경하는 팀 했었는데 더 이상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양키즈의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이로는 플레이오프에서 이미 자기는 뭔가를 느꼈대요. 휴스턴이 뭔가 하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사인을 포수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바꾸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휴스턴은 미쳤다. 뭐 한마디로 정의됐죠. 네. 미친 휴스턴. 뭐 이게 근데 요새는 이제 미친 뭐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요. 다나카는 이거 바로 대놓고 미친 휴스턴. 나쁜 뜻으로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런 일은 야구계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랜던도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앤서니 랜던은 이제 워싱턴 지난해 이제 월드시리즈 우승팀 워싱턴에서 있다가 엔젤스로 트레이드가 됐죠. 예. 플레이오프에서 휴스턴을 이렇게 보면서 선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대요. 쟤네 이상하다. 쟤네 사인 훔치기 하는 것 같다. 예. 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더 충격적인 발언이 있죠. 2017년 이후부터 그 전과 그 이후에도 쟤네들은 꾸준히 사인 훔치기를 했던 것으로 의심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봤을 때 쟤는 저 정도 타격을 할 만한 애가 아닌데 공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던 애인데 제가 공을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잘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수들끼리 뭔가 이상하다. 제가 양무를 했거나 아니면 사인 훔치기다라고 2017년부터 최근 2019년 자신들이 우승할 때까지 계속 의심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월드시리즈 결승에서 그 방금 전에 뭐 그 뉴욕인가 양키스처럼 네네네. 계속 사인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또 데뷔를 했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포수들이 사인을 투수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손에 매니큐어를 많이 칠해요. 예. 매니큐어를 많이 치는데 이 매니큐어도 막 색깔별로 계속 혼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회 나올 때는 아세톤을 다 지우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혼동을 해서 결국 워싱턴이 우승을 했는데
아니 이 사인 훔치기 불법적인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죠. 네. 여기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요. 근데 이만큼 지금 예.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1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이렇게 지금 시간 말씀하시면서 날짜를 봤거든요. 예. 오늘 뭐 복권 같은 거 하나 사야 되나 봐요. 222020 2월 22일 2020년. 아 재밌는 숫자 좋아.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 제가 그 일단은 저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 송강호 씨만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저도 계획이 있는 게 아 2억 달러가 넘어갈 때는 저는 꼭 그 10불 정도는 씁니다. 예, 2억 달러가 넘어가면 투자. 예 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하늘이 딱 점 찍어준 사람만이 이걸 매번 이제 복권을 사시는 분이 예.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복권국에서 조작한 것 같다. 예. 내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네. 비껴가지 않습니까? 그냥도 아니고 많이 비껴가요 저는. 그 번호 나온 거 보면 어떻게 이런 번호가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조합이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맞는 사람은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다 아, 이 해피엔딩이 안 된다라는 게 다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해피엔딩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해피엔딩이 안 된 사람들만 케이스만. 자꾸 뉴스에 나오고 그 사람들이 아. 화제가 되니까 예, 예. 복권 1년에 몇 명이나 맞는데 아, 그 사람들 그렇죠. 다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네. 하시는 복권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들 열심히 사시면서 가끔 한번 한번 오늘 그냥 가서 세븐일레븐이나 뭐 한인 리코 가셔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음료 사시면서 그냥 슬쩍 한 2브러치 4브러치 딱 하셔가지고 요런 게 또 되면 아 좋죠. 근데 저희 그 열혈 청취 시청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로또 번호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분은 혹시 뭐 4벌 이상으로도 맞은 적이 있으시대요? 한번 글 좀 올려주세요. 되셨으면. 예. 네. 아, 저희 방송이 너튜브에도 올라가죠? 너튜브. 지금 바로 문자 주시잖아요. 나도 매주 로또를 하는데 네. 징하게 안 맞네요. 징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도 로또는 사야 당첨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나도 로또는 조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선수들의 저희가 일부에 이 선수 저 선수들의 지금 막 성토, 휴스턴 네. 성토 얘기를 해드리는데 좀 더 이어가 볼까요? 한국적인 선수도 있어요. 한국적. 그냥 줄 빠따를 때려야 된다. 한국 그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야구나 뭐 할 때 방망이가 있으니까 선수들 못 하고 그러면 그냥 그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빠따 때리고 막. 그 빠따 용어는 좀 그렇지만. 네. 그 예. 저희 극한 직업 보면 마지막에 그 지금쯤은 이거 얘기해도 스포일러라고 얘기 안 하겠죠. 예. 극한 직업 보시면 저 친구는 뭔데 저렇게 맷집이 좋아요? 야구 선수 출신이야.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예. 네, 뭐 한국에 뭐 이런 거 아직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네. 그 아예 없어져야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애틀란타의 백전 노장 닉 마카키스가 너무 화가 난다. 휴스턴 선수들을 쫙 모아놓고 한 대씩 때려야 된다. 예, 줄 빴다. 줄 빴다. 이거 예. 아주 그냥 지역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인터뷰하면서. 예. 그리고 또 야구의 지름길 없다. 야구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휴스턴처럼 속임수를 쓰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친구들 대가 받아야 된다. 예. 이러면서 줄 빻다. 사실 뭐 아마추어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과정을 그것도 마이너리그에서 뽑힌 선수들만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리그 가는 것도 또 얼마나 그러니까요. 힘들게요. 트리플A 뭐 트리플 뭐 예.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수가 픽 될 확률도 상당히 낮을 뿐더러 예. 그 선수가 이제 루키 리그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잖아요. 정말 수만 분, 수십만 분의 일 그 과정을 통과하는 친구들인데 얼마나 고생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건 좋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빈의 잘근잘근 쇼 2부 휴스턴 잘근잘근. 잘근잘근. 한국 선수들도 역시 가세를 했습니다. 했죠. 예. 아무래도 이제 또 스프링캠프 되면서 많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류현진 선수 기분 나쁘다.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뭐 사실 텍사스주의 같은 라이벌 팀이죠.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 예. 나 그들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더 이상 그들을 존경할 수 없다. 아. 그리고 늘 팀원들끼리도 추신 선수 의심을 했었다고 그래요. 예. 야, 쟤네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사인 움직이를 늘 의심을 해왔었다고 추신 예. 선수도 얘기했습니다. 아. 자, 그리고 휴스턴 선수들과 휴스턴 몇몇 극성 야구 팬들은 이 내부 고발자 파이오스에 대해서 협박하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사실 하고 있어요. 예. 내부 고발자에게 예. 이와 관련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신변보호 해주겠는데 괜찮겠냐? 라고 말했더니 난 야구를 하면 된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당장 4월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요. 4월 24일에 오클랜드 이 파이어스가 휴스턴에서 내보고 휴스턴에서 있다가 오클랜드로 이적을 했어요. 이적을 하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누구야 보스턴 레드삭스의 데이브 오티즈 아니 팀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오클랜드로 가서 걔들이 사인업시켰다고 폭로를 했느냐. 예. 아예 그때 나는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폭로를 하고 그때 그러지. 아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말 못해요 그때요. 왜냐하면 감독도 못해. 지금 컨트롤 못하는 상황을 오티스는 이 친구는 왜 이런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아 너 너무 진작 얘기하지 왜 그러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당장 4월에 오클랜드와 휴스턴 원정 경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클랜드가 휴스턴 가서 원정 경기를 하는데 휴스턴의 극성 팬들이 이 내부 고발자 파이오스에 대해서 뭐죠 해코지를 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 그러니까 말해요. 예. 그리고 이례적으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휴스턴의 사인업 취기와 관련해서 메이저리그 이 커미셔너 럽 맨프레드를 공개 비난했습니다. 뭐 다른 종목의 간판 선수가 다른 종목의 커미셔너 수장을 비난하는 일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아 맨프레드를 공격했죠. 공격했어요. 예, 말로. 난 야구하는 선수는 아닌데 스포츠인으로서. 누군가 나를 속이고 승리를 가져가면 엄청나게 화가 날 것 같다. 예.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선수들이 사인 훔치기에 얼마나 분해하고 격분하고 역겨워하고 마음이 상했는지 바로 알고 미국의 스포츠를 위해서 일을 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일개 선수가 그게 그 금속고 얘기하기 한 다음에 한 다음에 한 다음에 한 다음에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르브론 제임스 가끔 이 엉뚱한 트위터 뭐 엉뚱한 글 이런 걸로 가끔 비난받고 하는데 그때마다 야 그렇게 큰 돈 벌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 아는 척 하지 말고 위로하는 척 하지 마 막 이런 게 이런 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오래간만에 사람들이 긍정하고 어 르브론 제임스 말 잘했어 사이다야 뭐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사실 그 르브론 제임스 하게 되면 떠오르는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나 뭐 타이거 우즈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마이클 조던이나 타이거 우즈는 요런 그 뭐 인종이나 요런 거에서는 조금 좀 그 안 나서는 편 아닙니까? 안 나서죠. 예. 그래서 또 존경받는 상황인 것도 되게 많아요. 어. 일단 요런 좀 이슈가 되는 문제에서 분명히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예. 한마디씩 해주면 좋을 법도 한데 네. 가급적이면 잘 안 나서고 있죠. 뭐 어디 구설수 이런 데 휘말리는 것 자체를 아예 싫어하니까 너무 몸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뭐 사인 훔치기 이럴 수도 좀 더 지켜보자. 좀 지켜보자. 뭐 그런 상황. 이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네. 자라나는 꿈나무 리틀리그에서도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왜냐면 예. 리틀리그 선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야구 선수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노력합니까?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서 자라거든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 선수들이 껌을 씹으면 그 리틀리그 선수들이 저 껌이 뭔지 막 찾아가지고 부모님 졸르고 막 팀 코치 졸라서 똑같은 껌 사다가 씹어요 진짜로. 아, 그렇죠. 네, 똑같은 껌 씹고 지금은 금지됐지만 예. 옛날에 씹는 담배 선수들이 많이 할 때 아이들이 당최 모길래 저 형아들은 침을 뱉는데 검은 침이 나와 막 이러면서 예. 나도 저거 쓰고 싶은데 뭐냐라고 해서 부모들이 상당히 당황한 적도 있었어요. 예, 예. 이게 옛날 얘기인데 이래서 이제 메이저리그에 씹는 담배 아예 퇴출된 거거든요. 뭐 흙을 먹었네, 칡을 구해서 먹었네, 뭐 한국에서 온 칡이네, 뭐 이런 말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스타 선수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동네 리틀리그 보면 뭐 예를 들면 로렌하이츠 다저스, LA 리틀 다저스 이렇게 해서 그 리틀 야구 팀 애들이 메이저리그 그렇죠. 팀 이름 따라서 해요. 그렇죠. 존경할 가치가 없다 라면서 애스트로즈라는 팀명은 쓰지 않기로 퇴출시켜버렸어요. 아 리틀리그에서 리틀리그 이제 캘리포니아주 리틀리그 예. 펜실베니아주 리틀리그가 팀 이름에 애스트로즈를 쓰지 마라 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바 애스트로즈 노스리치 애스트로즈 뭐 벨리 애스트로즈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애스트로즈라는 이름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휴스턴 쪽은 궁금하네요. 휴스턴, 아 진짜 그러네. 휴스턴의 리들하고 또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애스트로즈 없어지면 뭘 해야 되나? 예. 네. 일단은 뭐 스트로즈 이런 식으로. 일단은 빨대 일단은 상황을 있는데? 지켜볼 네.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문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선수들이 얼마나 격앙돼 있는지를 지금 잘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예. 와 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지금 이 격앙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맞붙는 경기에서 또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넌 이제 만나면 난 맞힐 거야. 그렇죠. 빈볼. 이게 빈볼이 그 벤치 클리어링의 가장 첫 번째 원인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원인인데 예. 이게 이제
정말 손에서 공이 빠졌는지 예. 일부러 던졌는지 이거 뭐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거의 일부러 맞추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난투극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걱정됩니다. 당장 LA 다저스의 로스 스트리플링 휴스턴 애들 만나면 난 빈볼 던질 거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공약했습니까? 공약했습니다. 오. 무조건 던지겠다. 그래서 트레이드 시키려고 그랬나요? 아무튼 로스 스트리플링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휴스턴 애들 만나면 무조건 빈볼 던지겠다. 왜냐면 2017년 그 앙수, 아, 휴스턴하고 다저스는 2017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지는 사실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도 지금 공개적으로 빈볼 던지겠다라고 한 선수들 몇몇 있어요. 이게 넘어가지 않겠다. 예. 이와 관련해서 역시 이거 또 커미셔너 나옵니다. 론 맨프레드 커미셔너. 선수들 보호해야 된다. 빈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방팔방에서 웃기고 있네. 그렇죠. 뭐 이게 뭐, 야, 금속 쪼그라라고 얘기한 네가 뭐 말한다 듣겠어? 뭐 이 상황이죠. 예, 예. 현실적으로 선수들 처벌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빈볼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베이커 감독도 좀 자제해달라. 자제해달라. 선수 노조 그 위원장도 좀 자제해달라.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휴스턴과 만났던 플레이오프 팀에서 상대했던 팀들은 이거 가만히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일단 그 일단 저희가 다저스 구장을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네네네. 뭐 하게 되면 그 버블 헤드도 나눠주고 나눠주죠. 뭐 티셔츠도 주고 저지도 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저스는 요번 시즌에는 휴스턴 안 만나죠. 아, 요번 시즌 엔젤스가 만나기 때문에 그때 다저스 팬들이 이제 성난 다저스 팬들이 원정 가가지고 야유를 하겠다는데 아마 그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팀들은 선물로 쓰레기통을 팬들에게 주지 않을까. 두드리는 쓰레기통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 문제 이런 문제 지금 선수들 비난 빈볼 문제 멀찌감치 3자 입장에서 팔짱 끼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도박사들입니다. 아,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 그래서 쓰러난 도박이 있어요. 이 도박이 뭐냐면 과연 올해 휴스턴 선수들이 몸에 맞는 공을 몇 번이나 맞을까? 아, 상대 투수에게. 상대 투수에게. 이거 그냥 나왔어요. 홈런을 몇 개 칠까? 뭐 안타를 몇 개 칠까? 이거 아니고 그냥 몸에 맞는 볼이 몇 개 나올까? 근데 정규리그를 83.5회. 그러니까 1년 정규리그 162경기를 하는 동안 83.5회 정도 휴스턴 선수들이 맞을 것이다. 예. 라고 기준선을 정해 놓고 업 앤 로우. 업 앤 다운. 이렇게 해서 하이 앤 로우를 해 가서 배팅 사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래요. 지난해 휴스턴 타자들이 66차례 공에 맞았어요. 예. 근데 83.5개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죠. 일단은 올렸네요. 더 맞을 것이다. 더 맞을 것이라고 이 도박사들도 예상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스포츠라인 이 배팅 사이트를 보면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게 압도적이어서 제가 오늘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요 배팅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90회 정도면은 배팅 금액이 3대 1. 3대 1. 그러니까 내가 $100 걸었을 때 $300 버는 거고요. 예. 150개 정도면 250대 1. 근데 15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50개 이상을 맞히게 되면 배팅 금액이 $100를 배팅했을 때 $25,000를 벌 수 있는 250대 1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팅 금액이 계속 올라가. 근데 이거 배팅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겠는데요? 많을 것 같아요. 한 120개 정도에. 120개. 예, 요 정도 해서 기준선이 아니면 말고 뭐 예, 네. 아니면 말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사실 그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를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지루하거든요. 지루하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계속 그거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시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휴스턴 이런 빈볼 사태를 하면서 지금 난투극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난투극이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 난투극이 예상되는데 지금 자유계약 시장 아직 미아가 있습니다. 야실프이그. 예. 쌈장. 야생마. 휴스턴에서 예. 이런 난투극 대비해서 야실프이그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막 들었어요. 프이그는 어디선가 달려와가지고 그냥 선봉에 쓰지 않습니까? 아유. 벤치 클리어링만 생기면. 우익수에서 뛰고 있다가 벤치 클리어링하다가 투수 마운드까지 가장 빨리 달려온 그러니까요. 선수예요. 네. 아, 프리그도 참 그 재능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인성. 약점. 오늘 뭐 저희 스포츠엔의 파노라마 주제를 인성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2020년.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관중들이 좀 그 경기를 더 보러 오지 않을까. 시청자들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볼 것 같은데요. 예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그 난투극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 휴스턴과 경기 좀 저기서 좀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궁금해서라도 예. 시청자들 그리고
휴스턴을 욕하기 위해서라도 예예. 시청자들, 중계를 보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고 경기장을 찾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장밋빛 미래를 내다본 분석도 있습니다. 예예. 아무튼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 지금 이 휴스턴 문제를 빨리 덮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 과연 잘 마무리될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말씀드린 대로 난투까지 가지 않을까. 이 우려하는 시선이 더 이거는 몇 차례 나올 것 같아요. 더 많아요. 자, 난투국이 이제 벌어지면 자, 감독 누구 얼마 그다음에 선수 누구 몇 경기 정지에 얼마 이런 그 벌금이나 이런 게 책정될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이제 벌금 얘기 나왔으니까 벌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감독 징계 같은 게 몇 경기 출장 정지 뭐 벌금 만 달러 2만 달러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벌금과 관련해서 재밌는 분석이 나와서 제가 이걸 한번 갖고 와봤어요. 지금 LA 지역 평균 임금 뭐 이런 거 발표됐었는데 2015년부터는 사실 LA 지역 평균 임금 집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LA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이제 고수익자들이 많이 생기고 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걸 보도를 저는 매일 하는데 저는 그 한 가지 특이한 게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다고 계속해서 그 유진승 씨가 그 아침에 보도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왜 우리 피부 경제는 이렇게 빡빡하죠? 이걸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네. 예. 아, 참, 우리도 좀 실물 피부 경제가 참 좋아져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LA 지금 고소득자들이 갑자기 늘어서 LA 지역 평균 임금 이런 거 요새는 2015년 이후부터 잘 안 나와. 고소득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부익부 비니빈. 아, 이게 기생충이 여기서 또 한 번. 예, 예. 네. 아무튼, 그래서 뭐 LA 중간 가족 중간 소득 가정을 제가 찾아봤더니 4인 가족 22만 달러예요. 근데 4인 가족 22만 달러면 4인 가족이라고 그러면 애가 둘이란 얘기 아니에요? 예. 애들 부모가, 둘은 부모가 10만 불 이상씩을 아빠가 11만 불, 엄마가 10만 불 뭐 이렇게 되려나요? 뭐 아무튼 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중간 소득자 층에서 최저 월급이 3천 달러입니다. 아, 최저 월급. 최저 월급. 예. 이 최저 월급이 이제 3천 달러를 기준으로 이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LA 벌금과 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예. 3천 달러를 받는 월급쟁이가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을 때 예. 교통위반 티켓 470달러,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교통학교 등록비 100달러, 그래서 합쳐서 570달러입니다. 예. 그럼 월소득이 20%예요. 아. 월소득이 20%를 내가 벌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교통위반을 한 번 하면. 예. 휴스턴은 지난 2017년 선수들 연봉으로 지출한 금액이 1억 2,400만 달러. 여기에 20%만 해도 3천만 달러고요. 예. 2017년 휴스턴의 구단 수익이 3억 4,700만 달러. 여기에 20%만 해도 7천만 달러가 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사인 움직이 벌금이 500만 달러예요. 와. 이거 너무 작다. 와. 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서민들에게 교통 티켓으로 20%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사인 움직이 이 진짜 메이저리그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큰 잘못을 저지른 휴스턴에게 달랑 500만 달러. 달러 500만 달러. 이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을 제가 아주 재밌어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너무 작다는 거죠. 저희는 그 라디오계의 IR였습니다. 이런 거 다 분석해드립니다. 분석해드립니다. 아, 예. 아, 이런 거 분석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제가. 이렇게 잠깐 한 짧게 말씀드리려고. 예. 자, 아무튼, 이 메이저리그 프로야구의 그 이 커미셔너, 요쪽 그 이 사무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게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 두통이 심하죠. 어떻게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시즌은 다가오고. 시즌, 50원 경기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가운데 팬들의 그 반응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LA 엔젤스가 이번 시즌 원정으로 개막을 시작을 해요. 정규 시즌을. 예. 그리고 4월 3일이 금요일인데 4월 3일 홈으로 돌아와서 엔젤스 이제 홈 개막전이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홈 개막전 상대. 휴스턴이에요. 예예. 예. LA 엔젤스 스테디움에 엔젤스와 휴스턴 간의 경기가 4월 3일 금요일부터 금토일 3일간은 이게 주말 시리즈로 펼쳐지는데 다저스 팬들이요. 4월 3일 엔젤스 금요일 티켓 4천 장 미리 예매해 버렸어요. 4천 장을 예매. 4천 장을 예매. 예. 그러니까 미리 예매. 가까우니까. 그리고 또 예매를 N9. 뭐 외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군데 한 섹션을 아예 4천 장을 아예 사버렸어요. 와, 그게 가능합니까? 그걸 또 이렇게 잘 해서 미리 예. 사버렸어요. 이제 좌석 자기가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예예. 요새는 이제 뭐 영화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내가 티켓을 어느 구역에 어느 섹션 어느 자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4천 장을 사버렸어요. 오. 한 군데 모여서 응원하겠다는 건데 응원하겠다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야유하겠다. 야유죠. 네. 예. 그리고 티셔츠도 만들었어요. 뭐로? 휴스턴 로고가 이제 별이잖아요. 예. 별 위에다가 에스트로즈 이게 아니라
cheaters. cheaters. 아, 가장 모욕적인 말이죠. 사기꾼. 사기꾼. 네, 휴스턴 로고에다가 위에다 cheaters. 아. 사기꾼이라는 티셔츠. 지금 20달러에 팔고 있는데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중국 공장이 문 닫아서 이게 잘 나가는지. 아무튼, 깃발도 있어요. 그래서 다저스 팬들이 엔젤스 팬들과 함께 이 옷 입고 이날 홈 개막전에 휴스턴에게 일방적인 야유를 퍼붓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아, 정말. 휴스턴이 이러고도 잘할까? 이것도 또 관심사예요. 맞습니다. 과연, 과연 어떤 이런 그 풍랑을 넘으면서 경기를 치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뭐 휴스턴 팬들이 그쪽에서도 어떤 뭐 소송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한 팬이 너무 화나. 내 정말 너무나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내가 휴스턴 진짜 매년 시즌 티켓 뭐 이렇게 시즌 티켓 저희가 막 얘기하는데 아니 미국 하게 되면 이민자의 나라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에서 조금은 뭐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 하면 소송의 나라 아닙니까? 소송의 나라죠. 예. 바로 내가 휴스턴 이렇게 사랑하고 매년 시즌 티켓을 샀었는데 그러니까요. 배신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예. 시즌 티켓 값 다 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2년간 시즌 티켓 가격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라. 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송을 보고 아 이제서 나왔네 좋은 아이디어야. 그리고 한 법률회사가 소송에 참여할 팬들은 함께하세요 라면서 이제 광고 시작했습니다. 한발 빠르게 또 움직이네요. 움직이죠. 이 법률회사. 그렇죠. 예. 언제 휴스턴은 또 아 휴스턴은 산 넘어 산이에요. 하나 해결하려면 하나 하고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선수가 저기서 막말하고 하나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소송 들어오고 예. 산 넘어 산입니다. 자, 산 넘어 산 휴스턴. 이 휴스턴을 이제 처벌해야 된다. 뭐 여기저기서 지금 막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조항 정도가 지금 또 나왔다면서요. 재밌는 제안인데 예. 제가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예. 우승을 박탈하거나 우승팀 옆에 별표를 해서 따로 구별을 해라. 2017년 우승팀 휴스턴은 사인 훔치기를 해서 우승을 했다. 뭐 이렇게 별표를 해라. 그리고 사인 훔치기 관련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 복용 첫 번째 적발 시 부과되는 5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려라. 여기 알투베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알투베. 알투베는 여기도 들어가요. 2017년 휴스턴 선수들이 받았던 개인상 모두 박탈해라. 알투베. MVP가 이때 알투베. 저희가 사실 사람 생긴 것 같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알투베는 여러분들 저만 느꼈나요? 참 얄미운 그런 느낌에 예. 할 때마다 항상 좀 야구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야구를 잘하니까 그냥 미운 예, 거예요. 예, 네. 예. 그리고 2년간 전체 드랍 특권을 아예 박탈해라. 원래 1라운드, 2라운드만 박탈했거든요. 아예 신인 선수 뽑지 못하게 2년 동안 박탈해버려라. 예, 예. 그리고 올해 2020년 휴스턴이 정말 잘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도 진출권을 박탈해라. 금지해라. 금지해라. 플레이오프 진출 금지. 예, 예. 요런 다섯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될 가능성은 사실 많진 않죠. 아니 근데 알투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투베를 자꾸 저는 뭐 한 사람만. 근데 그 알투베의 영상 중에 하나가 홈런을 딱 그 체프만한테 홈런 때린 다음에 들어오면서 겨드랑이 사이에 딱 야야 잡아당기자면서 이게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투베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을 그냥 잊지 못하게 하고 맨살에다가 민소매. 민소매에다가 백양 메리아스 예, 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번호 딱 쓰게 하고 이런 좀 벌칙도 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도 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나 같으면 저렇게 끝내기 없는 치면 우통 훌떡훌떡 벗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알투베를 비난하는 예.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 전자장비 부착하는 걸 알투베밖에 몰랐나? 왜냐면 다른 선수 다 알았죠. 그러면 벗기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몇몇 선수들이 벗기려고 그랬던 거 보면 몇몇 선수들끼리는 또 이런 아주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인 훔치기에 넘어서 한 단계 더 진화된 전자장비 부착서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파묘도 파도 끝없는 양파가 까지듯이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만 휴스턴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2020년 시즌이 이래저래 그 야구 팬들은 기다려지는데 아, 야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제 휴스턴 요 사태 때문에 상당히 2020년 시즌이 기다려집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메이저리그 3국에 어떠한 조치가 앞으로. 어떠한 이제 나올 것인지 모든 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휴스턴 선수들 뭐 살해 위협도 받고 아, 벌써 받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런 건 좀 이제 자제를 해야 되는데 아, 맞아요. 사실 이건 여기 이런 게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워낙 다른 사람들이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알투베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3국이 계속 골치 아프다, 머리 두통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살해 위협까지 나오면서 야 이러면은 휴스턴 선수들이 움직일 때마다 경호 인력까지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느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참 골치 아프겠네요. 근데 이게 또 휴스턴으로서는 신의 한 수예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존경받는 감독 몇 명 중에 한 명이 더스트 베이커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야구 팬들이 사랑하는 감독 중에 한 명도 또 더스트 베이커 감독이에요. 예.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베이커 감독이 이제 잘 마무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에 또 기대를 해보죠. 지켜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광현 선수가 KK킴, 김광현 선수가 오늘 등판했었는데 좋은 투구 보였죠? 아, 멋있었어요. 그 예.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5회에 나와서 1이닝 동안 예. 무안타 무실점 삼진 2개 볼넷 하나. 그래서 감독이 야, 만족스럽다. 당장 수요일 선발 2이닝. 다음 주 26일. 약속해줬어요. 너 선발 2이닝. 네네. 꽂아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현진 선수는 그 다음날 27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LA 계신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이 경기들이 모두 다 동부에서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전에 LA 다저스처럼 애리조나에서 했던 것처럼 시간이 저녁 시간대 이럴 때 아니에요. 이제 10시. LA 시간으로 오전 10시. LA 시간으로 정오. 막 이렇습니다. 그 정도면 뭐. 참고하시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는 관련 소식이 나오면 이제 뭐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스포츠연의 파노라마에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뒷이야기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